안녕하세요, 신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5월 2주는 유머로 취급하라 시간인데요. 그래서 우유부터 일단 먹고 시작해야 되겠죠. 서우유입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드디어 네. 여러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여기 이렇게 이메일 주소 나가죠? 네. 미리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좋아할 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분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 이은주 원장님이 전부 치유해 주실 거예요. 자, 사례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렁탕집을 경영하는 44살의 남자입니다. 원래 어머니가 해오시던 식당인데 제가 인수해서 그럭저럭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납품하던 곳에서 점점 질이 안 좋은 것으로 줄기 시작했습니다. 고기에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색깔이 이상하기도 하고 주방장도 저와 월급 문제로 싸운 다음부터 설렁탕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알바생들도요.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제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아내는 제가 쓸데없는 망상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매출이 떨어지는 걸 보면요.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제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셨군요. 이 글의 사례자분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좀 많이 마음이 이제 힘드신 것 같습니다. 네, 주변은 전부 적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겠죠. 아, 이분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이분의 생각이죠. 오. 이분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그런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근데 그 생각이 맞을 때도 있지만 그 생각이 좀 대체로는 잘못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망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 맞는지 그걸 이렇게 잘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원장님? 믿을 만한 분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한 복수의 분들이 좋겠죠. 한 두어 분한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그건 네 생각이 너무 과한 것 같다라고 하면 일단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접어두는 것이 좀 현명할 것 같습니다. 아, 우리도 네. 물건 사러 갈 때 네. 한 군데서만 사지 않잖아요. 네. 백화점을 왜 백화점이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100바퀴 돈다고 그랬어요. 망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데요 저는요 합리적... 망상 그러면 옛날에 제가 놀러갔던 망상 해수욕장이 떠올라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망상이 이제는 뭐 교수님은 이제 해수욕장 생각이 드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주변에 그런 걸로 이제 고통받는 분이 좀 적으실 수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사례자분처럼 내가 어떤 생각을 또 나는 합리적인 의심 같은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건 망상이다 라고 말을 했으면 사실 상당히 힘들죠. 그런 생각을 받았다면. 하지만 그게 만약에 진짜 망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망상이라는 거는 불쾌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고요. 이 생각이 또 하루 종일 그다음에 또 몇 날 며칠 이렇게 좀 지속이 되어지면은 만약에 그 지속되어진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정신병리 측면에서는 망상장애라고 해요. 망상장애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거예요. 다만 생각이 너무 비합리적인 그 의심이 너무 많아서 주변인들이나 본인이 너무 많이 힘든 거죠. 종류로는 뭐 질투형이 있고요. 질투형? 네. 그 다음에 애정형도 있어요. 애정형? 네, 질투형은 우리가 좀 많이 웹스컴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우자한테 약간 이렇게 의심스러운 또 정황이 포착이 되면 그걸 너무 과잉 해석해가지고 뭐 불륜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외도라든지 그런 쪽으로 너무 집착해서 생각하는 게 이제 질투형이고요. 이건 우리가 흔히 리처증, 네. 의부증 이렇게 맞아요. 네, 그거예요. 네, 리처증, 의부증이 망상장애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망상장애 질투형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또 많은 거는 피해망상이라고 하잖아요. 피해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의뢰하신 분처럼 내가 무언가를 자꾸 어떤 사람들로부터 뭔가 공격을 받고 있고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애정형이라고 해서 이거는 내가 어떤 신분이 좀 높은 그런 분들한테 본인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피곤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병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네. 다 나만을 사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경우가 애정형 망상 장애냐면은 그러한 망상을 갖고 있어서 대인 관계라든지 조직 생활이 힘들어 가지고 뭐 퇴사를 반복한다든지 직장 생활을 오래 못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망상 장애를 겪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망상 장애는 사실은 본인도 많이 어렵고 그 다음에 주변인들도 많이 힘드시죠. 불필요한 생각이 좀 많은 부분들이에요. 근데 망상장애의 원인은 일단 생물학적인 원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뇌내에서의 뭐 편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신경전달물질이라든지 축두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문제를 많이 이제 보이고 있고요. 망상장애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심리 사회적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우리가 그 어렸을 때부터 좀 애정결핍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애정결핍이라고 느끼는 거는 이제 부적절한 애착 경험이 좀 많은 거죠. 여하튼 이제 생각이 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거는 생각을 좀 흘려보내는 거예요. 생각을 흘려보낸다? 네. 왜냐하면 이 생각을 하나 잡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흘러가지 못하게 내 생각을 꼭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집착을 하다 보면 본인이 마음이 좀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드는 생각이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털어놨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생각은 너무 과해. 네가 지나친 거야. 야,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한다면 자, 나도 힘들고 그다음에 상대방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흘려보내라고 한다면 자, 내가 그 생각을 잡고 있지 말고 그 생각을 한번 흘려보내시면 어떨까 좀 싶어요. 지금 생각도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망상이 되는 거니까 네. 이걸 흘려보내라. 와, 그럼요. 정말 좋은 솔루션인 것 같아요. 네. 전 노래도 생각났어요. 뭐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면 주변에서 이분을 좀 정말 도와주고 싶다고 한다면 이분 보고 야 너 그 생각 고쳐 그 생각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분의 그 망상을 비판하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말고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아 그래 내가 그런 생각 갖고 있구나 하지만 네가 너무 마음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좀 이 생각을 좀 놓아버려 라고 해서 좀 중립적이고 이런 입장을 좀 취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머릿속에 많은 고민이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냥 놔두지 마시고 흘려보내듯이 네. 저희 요 밑으로 이메일 네. 보내주세요. 네. 그럼 우리 이은주 원장님께서 말끔히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